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래스가 다른 뉴스 클래스. 오늘 금요일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주말에 어떤 뭐 계획 있으십니까? 주말에는 네. 그냥 뭐 집에서 좀 쉬어야죠. 네. 아, 저는 우리 식구들이랑 영화 한 편 보기로. 요즘 영화가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아, 무슨 영화? 혹시 혹시 한산? 아,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 네, 네. 뭐 제가 요새 스타일을 좀 알죠. 네. 아. 예, 아. 한산 그 참 네. 얘기할 게 엄청 많습니다. 임진왜란 네. 당시에 네. 우리 그 수군의 전략과 네. 거북선 거 기선 네. 또 더 나아가서 일본이 혼났던 네. 그 전이 한산 대첩인데 아마 저는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감독이 누구죠? 아, 그 한산 감독 김학민 감독. 아, 그렇죠, 네. 김학민 네. 감독이 그 이제 명량이라든가. 네. 그 또 뭡니까 그 병자호란 때 얘기. 네. 남한산성. 그, 활 쏘는 거, 활 쏘는 거. 네, 네.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저도 한 하여튼 한 몇 번씩 봤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냥 네, 네. 집에서 케이블로. 네. 한산 제가 보고서 소감을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날씨가 더운데요. 지금 하여튼 뭐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에, 보라님이 한산 음향 최고라 그러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에, 들어와서 지금 저희 에, 뉴스 커멘터리에 글도 올려주시고요.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최종병 기활. 네. 그, 아, 영화 네, 최종병 기활. 기활. 아, 네. 네. 뉴스 커멘터리 오늘, 아니, 죄송합니다. 뉴스 클래스 준비한 순서. 첫 번째 순서는 한동훈 얘기죠? 금수완박 문제가 뒤틀리고 있습니다. 내가 저는 검수완박이라는 얘기 민주당이 잘못 붙였어. 아, 그렇죠. 예. 검찰 개혁이지. 그렇죠. 예. 그걸 검수완박이라고 해요. 민주당이 붙인 것이 아니고. 아, 그래요? 언론에서 붙인 거예요? 반대쪽에서 붙인 거죠. 네. 그래갖고 언론에 완전 박탈하면 국민들이 싫어하거든요, 뭐든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붙인 건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쓰고는 참 그거 보면 네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아, 그것도 서류소리에서는 그런 말도 한번 우리가 지정을 해서 올바른 개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거기 저항한 건데 다. 네. 또 한동훈 장관이 이 시행령을 만들어왔고 말이죠. 국회에서 통과된 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건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쿠데타라고. 각 언론들 사설을 좀 볼까요? 한겨레신문 등. 이거 아마 이제 등이 무슨 의미인지 박성현 박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네네. 한 글자 이용한 한동훈의 마법이다. 사실 이거 좀 예견됐었던 건데요. SBS 위헌 결정도 안 나왔는데 시행령이다. SBS도 안 좋게 얘기하네요. 경향신문 한동훈 마음대로 시행령 법치주의가 어긋난다. 공공뉴스라는 곳에서는요. 한동훈 시행령으로 칼 빼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박성현 박사님 네. 분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네. 검찰 수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네. 6개 조항에서 2개 조항으로 낮추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부정부패하고 그렇죠. 경제 범죄만 했습니다. 두 개만 낮췄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경찰이 직접 수사해서 한다. 경찰하도록 한 거거든요. 통과됐는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은 사실 수사권을 뺏긴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야, 우리는 뭐냐 이 엄청난 조직인데 다 뭐 하느냐 네. 등등에 어떻게 보면 검찰의 밥그릇이 뺏겼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완할까?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법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아, 보니까 이 검찰청법 제4조에 보니까 좋은 거 있어요. 뭐냐면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했으니까 등이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네. 등 다 해.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에서 이 등 안에다가 그동안에 6개 범죄를 뺐던 거를 다 포함시켜가지고 시행령으로 다시 이전 상으로 돌린 거예요. 더 하지? 6개 말고 한 100개 해버리지 왜? 뭐 그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행령 꼼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어떤 것인가에 좀 논란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고 다른 법조계의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 두 가지 범죄로 여섯 개 범죄에서 두 개의 범죄로 추리라고 하는 거는 네. 나머지 네 개 범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그 타락으로 그거 하면은 이 법 뭐하러 막 바꾸느냐. 그거는 자의적인 왜곡이다. 라고 법조계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지금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가 정답인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헌소송 국회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거를 저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무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의 해석 논의는 지금 이제 앞으로 법적인 판단을 남겨놓고 당초 검찰청법을 만들 때 그 검찰청법을 지지하든 반대든 간에 통과된 법 아닙니까? 그럼요, 국회에서 통과했죠. 통과된 법이라고 얘기하면 이 법은 기존의 6개 범죄에서 4개를 줄이고 2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기 위해서 법을 바꾼 거예요. 근데 2개 안에 나머지 4개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면 법 뭐 하나 바꿉니까? 법률가들이 법을 이렇게 왜곡하면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법 때문에 죽어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그래서 꼼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전문가 얘기가 이겁니다. 검찰이 예,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입법 취지다. 그 입법 취지를 왜곡을 해서 나머지 수사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의 등 아닌 법률 가지고는 아무런 법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등하고 나면 다 할 수 있는 거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해석에 따라서는 그것이 정당한 법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초에 이것도 조금. 참 머리는 좋네요, 아주. 이게 법률가들은 그런 능력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에서 먹고 살죠. 핸드폰도 말이죠. 아이폰에 갖고 안 뺏기고. 아, 안 뺏기고. 그러니까. 머리 좋아, 하여튼. 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아주. 네, 정치가 살이 없고, 영양분이 없고,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뼈만 남아있고, 내 뼈가 단단하니, 네 뼈가 단단하니, 지금 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게 우리 정치의 비극인데, 당초에 저는 이 문제도 민주당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에요. 아니 그때 제 네. 기억으로는 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등을 넣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한동훈 같은 사람이 노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당시에는 중이었습니다. 중. 다시 말하면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 이렇게 했는데 맞아 중이었는데 협의할 때 중을 등으로 바꾸니까 등 두 개 하고 다 할 수 있네. 줄줄줄줄줄줄줄 싹 다 넣어가지고 이번에 검찰이 직접 수사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시행령으로. 네. 네. 잔머리, 얍삽하게, 보랏빛 향기님이. 봄의 알스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온 나라에 등달을 해요. 절대로 아까... 앞으로 등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등. 온 나라에 등을 달으랍니다. 아, 참. 이 서글픈 현실, 불주먹님, 반민특위님, 닥설령님. 아, 계속해서 좋은 글을 소나무추루님, 소나무처럼 이추님. 데이스겜님, 민주당 뭐하나, 김영수님, 한동훈도 탄핵해라는, 네. 네. 김갑수님, 계속해서 좋은 채팅방에다가 좋은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나이스예스님이 박사님 팬인데, 이수경님. 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거 이제 민주당에서, 네. 이거를 이제 민주당도 법사위원들이 있고요. 네. 민주당 안에도 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 많지 않겠습니까? 유사 출신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지금으로서는 비대위 네. 체제에서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아마 이재명 당 대표가 되면. 되면. 전격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탄핵이나 또는 장관의 해임 권위를 안 갈 수가 없죠. 붙어야죠. 만약에 말이 안 되잖아. 안 간다고 얘기하면은 야당을 포기해야 할 생각이고. 아니 국회에서 법률 제정해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네. 예? 그리고 이 문제를 하기 전에 네. 하기 전에 단단하게 대법원 판례라든지 우리 행정법의 실체라든지를 영구 검토해서 네. 국민과 함께 추진을 하십시오. 이거는 민주당이 이기고 뭐 국민의힘이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시대의 양심과 법치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꼼수를 정수가 이겨야 되지 꼼수가 세상을 판치는 나라 만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데 앞으로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잔머리 잘 돌리고 꼼수 잘 피는 사람이 출세하는 거지 뭐. 원래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출세하고 그 사람들이 정치인 되고 그 사람들이 네. 장관 되고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우리, 보여요. 우리 국민 지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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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보 같은 사람들만 그냥 뭐 순수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은 그냥 맨날 당하고. 네. 저도 그런 부류입니다. 아니. 아니 네, 바보 같은 사람. 아니 뉴스 코멘터리에 나오시는데 최고죠, 네, 네. 박사님.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실래요? 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클라스가 다른 열린 토론 광장인데요. 아 그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뻔뻔하다 한가발. 아, 네. 하여튼 뭐 더 무서운 것 같아. 소나무처럼님, 순보성님, 홍기님, 또 리알비리님, 법치국가에서 이게 뭔 일임? 아, 네. 이런 얘기 하죠. 오렌지님, 이재명 의원이 합니다. 좋은 친구님, 19% 정도면 정말 스스로 뭐 퇴진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셨네요. 소나무처럼 홍기면님, 꼬마사랑님, 계속해서 저희 채팅방에다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청보리님, 박상현 박사님 공감합니다. 다 만말 공감, 나라를 지키자. 님, 김선정님, 네. 이영님, 김윤자님, 네. 오미아스님, 김, 오케이. 하루라도 빨리, 뭘 빨리 하라는 건 잘 모르겠네요. 예. 윤충중님, 윤석열은 원균이라고 그러셨네. 한산영화 하니까. 네. 강우주님, 박사, 반갑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박사님, 뭐 골라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두 네. 번째는 이제 광복군. 오, 광복군. 17위. 네. 17분의 그 신의를 현충원으로 이장하는 역사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분들이 그 전에 어디 계셨었어요? 광복군 출신들입니다. 아니, 어디에? 지금 묘지? 수유리 있었죠. 수유리 광복군 묘지의 한 본문에 17명이 있던 것을 이번에 대전 현충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네요, 그건. 아주 잘하는 거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광복군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국가본 한국경제. 청춘 불사르고 한줌 후구로 연합뉴스 아직도 친일과 용공 시비 이건 뭔 소리예요 또 죄송스럽다 직설님 국군의 날 광복군 창군일로 바꿔야 된다 광복군 창군일이 9월 1일이죠 9월 1일 그죠 이게 아마 그 전날로 임시정부 광복군 창군일 9월 보통 17일로 하죠 17, 아니 네. 이게 저기 그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는 날 네. 그날을 우리 광복군 창건일로 한다고 해서 임시정부 김구선생 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또 김원봉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자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좀 잘 봐야 될 게 사실 과거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뭐 중요한 포인트인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광복군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있을 네. 수 있고 긍정적인 여론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개인의 의견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국가 본처가 수유리에 가면 광복군 합동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게 17명의 7분의 신의를 예.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을 합니다. 네. 정식으로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이분들은 그동안에 현충원을 못 갔느냐 하면은 대부분 이 광복군에 있던 분들이 젊은 나이에 순직을 했어요. 네. 뭐 총살 당한다든지, 목숨을 끊는다든지, 처형 당한다든지 대부분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후손이 없어요. 법에 따르면 후손이 없으면은 이거 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하게 됐는데, 자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 광복군을 볼 때 네. 혹시 그 여의도 광장에 가면 비행기가 있죠. C-47이라고 하는 비행기였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청자 여러분들도. 여의도 가면은 C-47 수송기가 있죠. 네. 그 수송기를 타고 2차 대전 때 우리 광복군도 일제와 싸워서 성전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쭉 시안에서 여의도 공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광복군 열사들입니다. 광복군 특공대들이에요. OSS 부대 미군 OSS하고 우리나라 광복군 특공대하고 그때 이제 장준하라든지 김준엽이라든지 김준엽 전 총장. 이런 분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미군 OSS 부대하고 그러나 그때 도착이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고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18일 도착하니까 전투를 하려고 준비를 총을 들고 왔는데 일본군은 전투할 마음이 별로 없는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김구 선생이 그냥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며칠 만에 늦게 떨어졌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전국의 지위를 받지 못하고 나라 분단이 된 거거든요. 바로 그때의 우리의 영웅들이 광복군입니다. 그 광복군의 선배들이 이번에 20살 안팎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수유리 광복군 묘지에 묻혀 있다가 네. 이번에 대전 현충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보니까요. 어떤 분들인지 백정현 지사. 저도 이
동아시아 근대 정치사를 강의하는 교수 입장에서 처음, 네.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럼 이제 그 무장투쟁 하셨던 분들 아닌가요? 이 백정현 지사를 보니까 광복군 이지대 소속이에요. 광복군 이지대. 광복군 이지대 하면 이범석 장군 휘하입니다. 주부 시안에 가면은 광복군 이지대 턱, 옛날 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 예, 거기 가면은 광복군 이지대 해가지고 앞에 사당도 있고 묘석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 광복군 이지대하고 광복군 일지대가 그 누구냐면 김원봉이에요. 김원봉. 예, 예. 그, 신화적인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원봉이가 1942년에 광복군으로 들어와가지고 일지대 지대장을 맡고 광복군 부사령관 됐고 총사령관이 지청진 장군입니다. 지청진 이렇게 된 건데 백정현 지사를 보니까 중국 석가장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베이징의 강북에 투옥이 돼서 여기서 탈옥을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네, 백정현 지사, 김찬원 네. 지사도 네. 또 강북은 이지대 소속입니다. 예. 이지대. 혹시 시안에 가시면은 우리 강북은 이지대 그 터가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라면 굉장히 반갑게 문을 열어줍니다. 이지대 예. 가면은 여기서 중국 산서성에서 지하 공작을 하다가 네. 일본군에 체포가 돼가지고 순국을 했고요. 네. 한이평 지사도 시안에서 한국 청년 전직 공작대 활동을 하다가 뒤에 강북군에 편입이 됐는데 1941년 1월에 네. 에, 강북군으로 활동하다가 피살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17위가 이번에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이 된다는 그런 네. 소식입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분들 강북군의 이 눈물나는 역사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비판받을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제가 투항한 그 다음 날까지도 혹시나 해서 연합군과 싸우기 연합군과 함께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여의도 공항에 내렸던 사람들이 강북군입니다. 아니 그분들이 제가 알고는 그 밀정인가 영화에도 나오는. 너무요, 그럼요. 네. 그 해방 이후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다 총을 쏘셨던 분들아 무장투쟁했었고 보니까 일본 놈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어. 네네. 미군 중 하지 중장이 들어왔는데 항모만 받고 일본군 일본 관료들 그냥 썼잖아요 그대로 네, 썼다고 네, 일제 앞잡이들 다 썼어요. 썼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암살하러 다닙니다 실제 네, 네. 그 역사책으로 있는 거 네,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암살의 핵심 네, 내용이죠 그, 하여튼 뭐 친일의 역사가 청산되지 않은 측면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와서 우리 광복군에 그 목숨 걸고 싸웠던 진짜 네. 완전히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 아닙니까? 네, 네. 그분들의 묘수로 인지와서 국립현충원에 안장한다는 사실 우리가 진짜 머리 고개 숙여서 이, 네. 강북군 얘기 하나만 더 하면요 강북군에 관련돼 있는 책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만주불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오동 전투라든지 이 전투 같은 경우에는 김구 주석의 임시정부가 편제되어 있던 항일투쟁단체와 연합을 해가지고 싸움을 벌인 것이 봉오동 전투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전쟁에서 총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총은 총은 당시에 러시아에서 지원받은 거, 일본군 사살하고 뺏은 총, 그다음에 체코에서 전쟁 그만두고 휴전 휴전하고 갈 때 그 네. 총을 그 금가락지, 비녀, 여자머리 꼽는 거지 비녀, 또 뭐 무슨 패 이런 거 주고 바꿔가지고 그 총을 가지고 항일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광복군의 역사입니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군의 역사가 된 거죠. 그 훨씬 더 일본군보다 우리가 용맹스럽고 훨씬 더 전투력이 뛰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봉오동 전투라든가 김자진 장군 또 홍범도 장군 이런 분들이 혁혁한 공로를 그 당시 1920년대만 해도 우리가 앞섰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만주가 점령당하면서 네,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중국 공산당이라든가 중국 국민당 정부 또 러시아하고 소비에트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네, 네, 네. 이 역사는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너무나 네. 분단의 역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네, 네. 또 지금의 역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논란거리도 있습니다만 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네. 그래서 해방 후에 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가 네. 이런 아직도 아마 모르신 분들 훨씬 네. 많을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우리가 고개를 다시 한번 숙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얘기하고요. 윤충준님은 제일 먼저 6월 6일 현충일 날짜를 바꿔야 합니다. 반민특위가 해제된 날이 어찌 현충일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시네요. 해방 후의 역사까지 얘기하려면 저희가 시간이 좀 나중에 한번 잡아서 한번 이런 뉴스 많으면 그때 체크를 해서 네, 함께 뭐, 예, 고민하고 예. 공부도 하겠습니다. 자, 뉴스 클래스 세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일본 얘기 같은데요. 일본에 있는 경제 얘기입니다. 경제 얘기요. 일본 네. 경제가 이제 한국한테 따라 잡히고 이미 잡혔다는 얘기 많이 있는데 네.
일본이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죠? 그래서 브릿지 경제란 일본 경제 위기다, 포퓰리즘 부작용이다, 이투데이 일본 경제 휘청한다, 남의 일 아니다, 아주경제 한국 일본식 성장주의 틀 벗어야 한다, 내일신문 일본 과거와 차별이 시급하다, 탈중국보다 더 중요하다, 내일신문에서 한 소리 했습니다. 자, 박상민 박사님 얘기 좀 네. 들어볼까요? 네. 자, 수출 대국 일본이 네. 이게 좀 어쩐 일입니까?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등등 하다가 또 무역수지 적자, 그것도 2020년하고 이미 나왔었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구매력 기준으로 실질 GDP에서 일본을 앞섰습니다. 네. 그때가 문재인 정부 때죠. 이제는 2022년에 나온 자료가 뭐냐? 이제는 경상수지가 42년 만에 10조엔 적자국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일본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일본 경제가 이제는 정말로 눈에 보이게끔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얘긴데요. 자, 일본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동안에 뭐예요? 네, 그거 좀 따라보죠. 예. 자, 일본은 가장 큰 내부적인 한계가 지금 엔화가 너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일본 내에서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일본 정체가 지금의 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누구를 공부하느냐? 슈레더 모델을 좋아해요. 슈레더 모델. 일본의 지금 총리도 슈레더 모델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슈레더가 뭐냐면은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슈레더 총리 등가리 얘기 없어요. 아니 이게 예. 독일고 공부를 하라고 하세요. 이거 예, 예. 일본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지만 예, 예. 슈레더 모델은 슈레더도 당시에 삼민당 출신입니다. 슈레더 삼민당 독일 삼민당 예. 출신인데 독일도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거의 변방에 있는 환자국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라 땅덩어리 가운데 있지만은. 독일에서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네. 그런 슈레더가 계획을 위해서 이른바 아젠다 2010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노동계획을 단행을 하죠. 그리고 연금계획을 단행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민당을 다 이탈하면서 그 다음 다음에 총선에서 참패를 해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대가 전형화해서 슈레더 말이 맞네. 메르켈 총리의 위대함은 정당이 바뀌어서 정권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슈레더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독일의 정신이고 메르켈의 위담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도 이런 슈레더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네. 일본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의 정책 가지고는 말도 안 된다. 일본의 정책 가지고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 지금 일본의 자민당 안에서 네. 이른바 새로운 민주주의 전략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본도 민주주의가 있나요? 그들 하는 말로 예. 새로운 민주주의 전략을 만들어내서 우리도 이제는 기존의 아베류의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좀 민주주의에서 분배라든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찾고 있어요. 그들은 그 2016년, 17년도에 우리 촛불 집회 네. 이해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 역사는 그렇잖아요. 일본은 아주 중성스러운 예. 메가더 장군이 점령했을 때 너 예스. 예, 그냥 뭐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근데 한국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한국 국민들과 한국 민중의 피플 파워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뭐 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세요. 뭐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예, 뭐 시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예, 하여튼간에. 또 하나 우리가 좀 해볼 대목이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본은 노동 생산성이 G7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투자할 여력이 없고 정치는 관심이 없고 더 나가서 관료들은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나와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체가 지금 생산력이 OECD 꼴찌를 보이고 있고 피플 파워가 없는 국가의 쇠락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기시다가 일본 정부가 네. 새로운 민주주의라면서 프로그램을 좀 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의 정치마저도 네.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마저도 지금 좌초될 분위기가 있다. 마침 지금 아베가 죽어가지고 조금 여기 일본의 자민당 쪽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냥 지금 경제가 무리지다 보니까 과연 일본이 이제는 한국한테 완전히 따라잡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기시다 총리나 일본의 내가 그 한국 좀 한국 우리 좀 도와주세요 뭐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 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뭐 그거는 네? 미국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 미국이 시켜갖고 뭐 잘 된 거
뭐, 그걸 알면은 미국 시민들은 안 하겠죠. 근데. 네, 하여튼.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이 순보성님이 얘기해서 성렬이는 일본 따라가려고 길을 쓴다. 이게 참 문제다. 이거 지금 그 경제학자들도 걱정하는 게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한국 경제도 일본 따라가는 거 아니냐. 네네. 네, 이 좀 얘기하고 정리하죠. 예. 이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대목이. 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부 비판적인 여론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국내에서도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역 수지 적자, 원화 약세, 네. 부동산 버블 붕괴, 제조업 경쟁력 위기, 그에다 더 하나 정치 무능. 정치 무능. 딱 일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는요, 그 정치인들이 마치 하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정치 무능. 국민이 하는 이것이 일본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더 위험합니다. 뭐냐면 일본의 엔화는 버틸 힘이라도 있어요. 일본의 대외 순자산도 세계 1등입니다. 예. 우리는 원화가 기축통화 아닙니다. 해외 순자산도 일본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일본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이 우리나라를 엄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세계 각계 전문가들의 얘기 그냥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얘기다. 이 정부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외환 보유고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돌아섰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엔화만뿐만 아니라 원화도 지금 네. 1,400원대에 혹시 오르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 이게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금리가 또 조만간에 다시 한번 뭐 빅스텝이라든지 올라갈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채무, 국가 채무, 기업 채무, 가계 채무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대한민국의 금융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 과거에 전 이명박 때 그래도 그때 강만수 장관인가 네네. 이 자꾸만 이게 환율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 쫓아가고 한미 스와프도 했거든요. 네. 이 정부는 그런 게 보이질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김봉춘 대표가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도 예. 한 개만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그냥 칼칼 한 개만 더 얘기하면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본보다도 실질 GDP 구매의 기준입니다. PPP 네. 예, 앞서다라고 하는 것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달성했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네. 식민지 경험한 나라가 식민지를 한 나라보다 앞선 케이스가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영국보다 앞섰고 아. 두 번째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가 영국보다 앞섰습니다. 오케이. 그때 아일랜드는 축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의 경제 한국의 국민들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그 얘기하고 가라. 아, 근데 좀 위에만 간단치 말고 위에만 지탱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 서민들도 반지하 주택 좀 없애고 말이죠. 네네. 재분배 주택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박사님 전공하는 거 얘기 좀 해주시니까 아,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3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